장르 드라마는 김은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. 대체 불가 월클 작가 김은희 작가님입니다.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그 이게 사실 그 매년 올해의 그 인물을 선정하는 그 남성 잡지 9년 만에 여성 인물로 우리 김은희 작가님. 아 이게 또 일단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또 그 김은희 작가님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예? 야. 예. 감사합니다. 올해 좋은 일이 진짜 많으시네요. 그러게요. 그러게요. 그죠. 예. 말씀하십시오. 말씀하세요. 아니요. 아니, 제가 유재석의 말을 잘랐어. 아니 뭐. 뭐 멱살 잡으셔도 됩니다. 멱살 잡으셔도 돼요. 멱살 잡으셔도 뭐 되겠습니다. 꺼져 해도 됩니다. 네, 꺼져. 네. 꺼져 하면 돼. 그냥 꺼질게요. 네.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장르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평소에 나오는 그런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직업병이라기보다는 되게 겁이 원래도 겁이 많았는데 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지하주차장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. 아 맞아요. 예. 그래서 되게 많이 뛰어다녀요. 뭔지 알아요? 근데. 아 예, 뭔지 알아요. 예. 예. 지하주차장도 사실은 빨리빨리 뛰어가서 차 타자마자 문 딱 잠그면은 아유 하고 근데 뒤에서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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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오늘 하나 속초가 됐어. 무서워 무서워. 아 아이고, 혼자서 국도는 운전 못하겠더라고요. 왜요? 국도 운전하다가 룸미러를 못 보겠는 거예요. 아, 뒤에서 누가 일어날까 봐. 아, 분명히 나 혼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. 아, 그리고 저 앞에 누구 서 있으면 어떡하지? 뭐 약간.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 많아요. 겁이 그러니까. 겁이 너무 많거든요. 예. 네. 저 진짜 예전에 혼자 살잖아요. 공포 영화 보고 잠 오는데도 안 잔 적 있어요. 무서워서. 저도 공포영화를 무서워서 공포영화는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. 그 저 등 이렇게 아, 센서 등 혼자 켜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, 난리 나. 그래. 그건 잠 못 자는 거예요. 그런 적 많아요. 나 저기 가족들 얘기하잖아. 전 가족들이 어디 혹시 나를 두고 어 맞아 맞아 어디 가잖아요. 그러면 저는 제 조그만 방에서 안 나와요. 전 일단 누굴 불러요. 누굴요? 혼자서는 죽어도 못 자요. 아 그러시군요. 저는 저희 집에 방문을 다 닫아놔요. 나머지 방문을. 아 근데 집에... 저는 그게 더 무서운데. 왜요? 방문이 열리면 어떡해요? 나 그럼 그때부터 난 무서운 장면 잘 것 같은데. 저희 집에는 저랑 남창희 씨 등신대가 있거든요. 근데 아니, 너무 무서워. 근데 그거를 그다음날 그다음날 내가 네. 더 무서워. 저희 김우리 작가님도 멜로가 있었나요? 제가 사실은 멜로로 입봉을 하긴 했거든요. 아 그래 데뷔를 멜로로 했어요? 그 영화로 입봉을 했었는데 네. 제가 영화가 2006년도였나 잘 기억하는데 그 여름이라고 어. 그 이병헌 씨랑 네, 네. 주연하셨어요. 맞아 맞아요 맞아요. 네, 그거 그게 제가 부끄럽죠. 그게 많이는 뭐 그러니까 그게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결국에는 그런 게 사랑을 안 믿는 것 같아요. 안 믿으신다고.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. 갑자기. 아니 믿으세요? 아니 그래도 네.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.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뭐 신데렐라, 뭐 백설공주, 막 약간 네. 그래가지고 왕자와 공주가 만났는데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에 대한. 그러니까. 아 그런... 우리가 이제 결혼한 것까지만으로 아... 이야기는 끝이 그쵸? 나지. 네. 그 이후에. 그러니까 얼마나...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그분들이 잘 살았는지 않았는지 그쵸. 모르지. 얼마나 뒤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.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. 뭐. 그쵸 그쵸 미녀와 야수도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막 그랬을 거 사실 이거는 한 번도. 사실. 네.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. 그러니까 제가 거기야 미녀와 야수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.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. 그건 좀 되게 무섭고.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니까. 야.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로맨스 그 환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영원한 사랑을 또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것도 좀 그쵸, 의심이 막, 들고.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약간 거에 대한 막 못 보면 미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어? 아니 근데 장한국 네, 그러니까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?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 몇 년 가겠어요? 아니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은 사랑은 그러니까 지금도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미치진 않잖아요. 그 사랑은 없다고 해서. 아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. 네.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? 이렇게 묻는다면. 누가요? 야,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. 아 사랑하는 사람이? 어, 물어본다면. 그딴 거 왜 물어봐. 아 현실적이다. 딱 출세기한.
어 짜증나 진짜. 아, 왜 그래 분위기 싫어. 깨게 진짜. 너무 싫어. 이혼해. 아이고 뭐, 뭐 그렇게까지요? 어,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의 그런 닭살스러운 어떤 아유. 이런 분위기 딱실색이죠. 아유 딱실색이죠. 네. 김은희 작가님하고 제가 성향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작물. 네, 제가 그래서 작물 좋아해요. 네. 저 그래서 로맨스를 잘 안 봐요. 근데 또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해. 맞아. 그래서 누가 사귄대? 야 작가님. 아, 서현이. 아 나랑 너무 비슷하시다. 그러니까. 찾았다 찾았어. 난리났어.